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조계원 연구교수가 2019년에 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일터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망하고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지배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위계적 권력관계 하에서 지위나 권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위자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행위자에게 일정 정도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 또는 그녀가 자신에게 자위적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발적 비자발적 착취가 발생하고 근무 환경이 악화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자위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통제력을 부여하여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막고 노동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지닙니다.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 지급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이탈권을 강화하는 방법, 노동자의 목소리나 참여를 제도화하여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법, 법의 지배와 공적 규제를 통해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위적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배의 최소화라는 기준에서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조계원 2019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일터 민주주의 공화주의적 시각 민주주의와 인권 19권 2호 265에서 294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 위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